상수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16찬유 전순이 1460년 상수리 가루죽 상실이라고도 합니다. 문헌자료 1 16찬유 원문 치설리 상실숙자 수칭거산미 대건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임쌍말 작주 화숙밀 공신복지 번역문 설사가 이지를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삶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준비한다. 먼저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조린 꿀을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. 조리법 1. 상수리를 푹 삶아 물에 담근다. 2. 떫은 맛을 제거해 말려 가루로 만든다. 3. 상수리 가루와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삶는다. 4. 익으려고 하면 상수리 가루를 넣고 죽을 만든다. 꿀을 넣는다. 입니다. 문헌자료 2 16찬요 원문 치설급 적백리 상실숙자 수침거산미 대건 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 입상말 작죽화밀 공심식지 번역문 설사와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삶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준비한다. 먼저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꿀을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. 조리법 1. 상수리를 삶아 물에 담근 다음 말려 가루로 만든다. 상수리와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든다. 3. 꿀을 넣는다. 입니다.